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꿈을 꾼대요. 좋은 꿈 꿨어. 꾸꾸꾸꾸. 스미스 너도 꿈꾸니?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. 정말 좋겠네. 텔레비전에. 엄마, 너 텔레비전 나오고 싶어? 어. 너 정도면 충분히 텔레비전 나올 수 있지. 어? 진짜? 어디에? 9시 뉴스 범죄자로. 아 뭐야 진짜 왜 자꾸 날 놀리냐고. 아 저거 멧돼지야. 아우 시끄러 봐. 전화 왔는데. 시끄러 봐? 시끄럽게 하라는 거야?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야? 오랜만에 말 실수를 했네. 아니 전화 받게 조용히 좀 해봐. 아, 네 여보세요. 아, 네네 저희가 웃자 가족인데요. 네? 신문사에서 저희를 인터뷰하러 온다고요? 푸디 인터뷰는 왜? 혹시 범죄자 인터뷰하러 오는 거야? 아 뭐야 진짜. 아니 그게 아니라 동네마다 재밌는 가족을 소개하는데 우리 가족을 인터뷰하고 싶대. 재밌는 가족? 아 그럼 인터뷰도 그냥 할 수 없지. 맞아 웃자 가족인데. 이거 어때? 기자가 질문하면 끝말잇기로만 대답하기. 어 좋아요. 그러면 끝말잇기로 대답 안 하면 10,000원씩. 어 그러면 인터뷰하는 건 우리 가족뿐이야? 아 아니지. 인터뷰하는 친구들끼리 다 같이 해야 재밌지. 그래. 그러면 친구들한테도 다 말해놔. 그럼 기자분 오는 순간부터 시작이다. 좋아요. 아우 잘 자랐네. 아주 잘 자라.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가 웃자 가족 집인가요? 요즘 여기서 살고 있는 웃자 가족 맞아요. 아, 그럼 전에는 다른 곳에서 살았나 보다. 다용도시를 삼아 살았을 거예요. 예. 거기서 살 수가 있나? 아, 제 소개를 안 드렸네요. 저는 사철민 기자입니다. 다른 이름은 없나요? 그냥 편하게 사기자라고 불러주세요. 요즘 사기자는 사람이 많네. 아니 남편 있어서 안 돼요. 아니요 사기자가 사기자라는 뜻이 아니라 기자라서 사기자. 자꾸 보니까 사귀고 싶네. 아 네. 죄송한데 다른 분은 안 계시나요? 여기 안에 다 있어요. 돌아다니면서 인터뷰 하시면 돼요. 예. 알겠습니다. 편하게 평상시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인터뷰할게요. 안녕. 넌 이름이 뭐니? 네가 알 거 없잖아. 어? 아 진짜 독특한 식구들이네. 나이가 어떻게 돼? 돼? 돼지 나이는 왜 물어? 으요. 아이 귀엽게 생겼는데 무슨 돼지? 지금 제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 인터뷰하세요. 오, 살았다. 잠깐. 와 여기 진짜 희한하네. 어 안녕하세요. 장난 아빠시죠? 저 조용하세요. 누가 들을지 몰라요. 아 누가 듣지? 아 지금은 누가 안 듣습니다. 말 크게 하세요. 아 진짜 재밌는 문자 가족이네요. 하루 온종일 있어봐요. 배꼽 빠질걸요. 아이 그럴 것 같습니다. 오늘 인터뷰 정말 기대됩니다. 아 진짜 위험했어. 그게 뭐가 위험해? 끝말잇기 뭐 어렵다고. 푸딩 오빠, 오빠는 끝말잇기 잘할 수 있어? 당연하지. 난 끝말잇기 제왕이라고. 그럼 나가서 인터뷰해봐. 알았어. 어? 아저씨 누구세요? 아, 너가 푸딩이구나. 이야, 잘생겼네. 얼굴에 뭘 발랐나 보다. 로션. 천? 천? 어? 푸딩이 눈밑이 왜 이렇게 떨리니?
그건 이게 부족한 거야. 마그네슘, 마그네슘. 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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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, 진짜 아저씨 왜 저한테만 자꾸 그러세요, 왜? 내가 왜? 난 너한테 다정하게 얘기하는 건데 푸딩이 너가 자꾸 이러니까 열린다. 뚜껑. 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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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꽁! 얘들아 라면 먹자! 아이, 기사님도 같이 드세요! 감사합니다. 우와 진짜 맛있겠다! 없어요. 우리 집 음식은 다 맛없어요. 왜요? 아 푸르마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? 대디 장난 대디 라면 드세요. 야 푸르미는 정말 착하구나. 역시 착한 아이는 뭐든지 다 잘 먹을 거야. 야 야채 좋아해요. 야채 중에 뭘 제일 잘 먹을까? 어? 얼마? 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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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좋아해요! 와! 특종이네? 마늘을 잘 먹는 푸름. 아, 저 깜빡하지 마.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옥상에 많은 친구들이 산다고 들었는데 다 어디 있을까? 까나리 액젓 먹고 있어요. 까나리 액젓 많이 먹어. 야, 한 잔 더. 와, 특종이네. 까나리 먹고 있는 남매. 와. 아 근데 파리 키우는 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학생은 어딨죠? 저기요! 대박 대박 진짜네? 어머 아우 나 걸릴 뻔했어. 아유 아 진짜 돈 뺏기고. 아 그래도 푸딩 오빠는 3만 원 뺏겼으니까 나는 만 원이면 괜찮겠지. 아 진짜 빼어. 오 너가 파리를 키운다는 여다름이구나. 난 나쁜 사람이 아니라 기지알아서 물어본 거지. 지금 대답해야 하나요? 맞아요. 저는 여드름이고 얘는 제가 키우는 파리 스미스예요. 아 스미스 엄청 귀엽게 생겼네. 특기도 많아 보이고. 구멍 탐험이요. 스미스 특기 구멍 탐험이에요. 이제 좀 나아줄래요? 아 여드름은 장난이 심하네. 네. 진짜 까나리 액젓 맛있구나. 아, 냄새. 색다름은 색다른 행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하니? 네가 여태 본 적 없는 행동들. 아 그래? 예를 들면? 면으로 때밀기. 아이 그런다고 때가 나오겠어. 나왔어 때 나왔어. 뭐야 진짜 때가 나오네. 이야 대박 특종이다. 다 했으면 다른 사람 인터뷰하러 가세요. 알았어. 이야 우짜가족 대박 특종들이 많이 나오네. 어 잠깐만 푸딩이가 뭐가 없었는데. 아 푸딩이 인터뷰 좀 해야겠다. 푸딩아. 아이 푸딩아. 아 아저씨 오지 마세요 좀. 우리 푸딩이는 장남이라서 그런가? 늠름하다. 안돼. 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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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!
다른 곳으로 인터뷰하러 가야지. 지금 멈춰! 다음 장소는 산기슬. 산기슬. 아, 잠깐. 내가 뭘 인터뷰를 한 거지? 아, 그걸 기사로 내면 되겠네. 엄마, 엄마. 기사 잘 나갔겠지? 엄마, 엄마. 우리 기사 났어, 기사. 어, 기사, 기사. 아유, 그 재밌는 가족이라고 났겠지, 뭐. 특종. 특종, 특종, 엄마. 혹시 우리 가족 알아본 거야? 특종 뭐? 어? 오짜가족 푸딩이?